안녕하세요. 고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을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보은별입니다. 5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4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뉴욕시가 정상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는 점에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통적인 산업군이 많이 모여있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은 뭐 해외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에 더욱더 무게를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거래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출렁이면서 공매도에 피해를 입지 않는 영향력이 적은 종목을 찾기에 분주한데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장 초부터 방향성 탐기에 탐색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는 하락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10선까지 내려간 뒤에 다시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07%가량 하락한 3,124선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홀로 거래소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오늘도 깊습니다. 1%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950선까지 하회하고 있는 모습 이 시각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장초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는 매도로 전환하면서 낙폭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눈에 띄는 수급 주체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어제 공매도에 직격탄을 맞은 셀트리온 6%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오늘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조선 업황 회복세 STX 그룹주들 오늘 탄력 굉장히 좋고요. 철강 관련주들 철강 가격 상승에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창투사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개 종목이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걱정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전략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시간 동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꽃길로 갈 수 있는 현명한 전략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댓글을 통해서 오늘 뭐 주식에 관한 이야기, 증시 시장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내 종목 과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깊으실 텐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좀 저점 매수하고 싶은데 이 종목 괜찮을까?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수 괜찮을지, 뭐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소통하고 또 주식 정보, 방송 시간 외에도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QR코드 조금 어려운데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고수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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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요즘 연일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정말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아무래도 좀 단기간적으로 계속 빠지다 네. 보니까 이제 걱정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차트 바텐지 봐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막 음봉이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막떠 있으니까, 시장이 뭐 맨날 이제 빠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는데, 뭐 벌써 여기 이런 데서 막 지치거나 하실 필요 없이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구간이 뭐 증시가 여기 뭐 2,950에서 3,200 정도에서 이 정도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사실 이렇게 큰 틀을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별로 다잘 대응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관점만 잘 유지하고 계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이 고비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먼저 보시는 것들은 공매도에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어제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가 첫날이었고, 그 다음에 뭐 1년 2개월 만에 풀린 게 이제 한 번에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는 과연 어디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는 어떻게 어떤 원리로 좀 작용을 하는 건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공매도가 그래서 어제 나왔는데도 공매도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 이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제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규모의 공매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매도라는 게뭐 3천억, 4천억 뭐이 정도 수준에서 되지만, 이렇게 막혀 있던 것을 한 번에 풀다 보니까 일시에 쏟아져 나와서 뭐 1조가 넘는, 아마 이제 어제 오늘 정도에 뭐 평상시에 공매도가 나왔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뭐 나오는 수급들은 좀 일시에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 오전장까지도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매도 관련돼서는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당연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못했다가 이 우리를 한번 이제 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아무래도 물이 넘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 회복이 흐른다라고 하면은 그긴 시간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좀더 하락한다라 그러면은 오히려 공매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공매도 때문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뭐 앞으로 뭐 이제 긴축에 들어간다, 테이퍼링 한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 뭐다 같은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더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또 기대하면 또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되면은 주가 폭락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금리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지금 시장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뭐 물가가 오른다, 뭐내 마트 가는데 뭐 물건 하나가 뭐 옛날에는 뭐 3천 원, 2천 원살수 있던 게뭐 지금은 뭐 5천 원이다, 이런 것들도 뭐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뭐 요즘에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른다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사는 옥수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게 다 이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사료용 옥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면은 돼지고기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가축 관련된 육류 가격들이 덩달아서 오를 거예요. 이제 이런 지표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니,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의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올 거예요.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은 이 앞서서 이런 것들,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옥수수, 가축, 그다음 철강, 구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강하고, 오히려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오히려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르는 게쭉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한번 정도 또 빠지고, 또 장이 좀 괜찮아질 때 이런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또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타이밍에 오히려 금리 인상 전이었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아마 이제 한 9월 정도까지는 계속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는 단기 악재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가 또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계속 산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조금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바닥에 잡힐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매도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과 반대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락을 하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지금 뭐 주식판 떠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이 예정되어 있는 하락인가 예측할 수 있는 하락인가 예상 밖의 하락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방송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의 뭐 올 한 해 내내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좀 줄이고 인버스로 헤지를 해놓자. 현금화 전략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50선 저희 말씀드렸고 지금 312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낙폭은 더 큰 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대로 인버스라도 좀 사보시고 현금화 전략 좀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이제 개별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개별 종목들은 빠져서 손실은 크지만 내가 지금 인버스 갖고 있는 건 수익권이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서 언제 더 싸게 주식을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보시면 관점의 차이예요. 주식을 풀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빠질수록 이제 아프고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살 수 있는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더 빠지기를 원하죠. 왜냐면 더 빠졌다가 내가 딱 살고 싶은 가격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주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포지셔닝을 갖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포지셔닝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누구는 더 빠졌으면 좋겠다. 할인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누구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4월 내내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 보험료 내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구간에서 일단 현재 하락은 예정돼 있던 하락이다. 공매도 재개되기 전부터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정부에도 재개 매끄러워 전부터 하락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현금화 전략이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낙폭이 큰 종목들부터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추세가 살아있는 낙폭이 큰 종목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라든지 5G라든지 이제까지 추세가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선발해서 맞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이제 아예 힘없는 섹터보다 또는 실적에 받쳐주지 않는 섹터보다 실적은 받쳐주는데 괜찮은 섹터들 예를 들어 자동차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반도체 마찬가지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주 위주로 또 괜찮은 실적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부터 지금 많이 빠졌을 때 기회로 조금씩 사볼 수 있는 각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풀비중으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너무 힘없는 종목들 내가 봤을 때 이 종목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가져갈 메리트가 없다 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괜찮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시장이 같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내려올 때 우리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비해 보시는 것도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못 샀던 종목들 한번 손대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나 실적이 살아있으면서 낙폭이 큰 종목들로 관심을 두라라면서 뭐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비중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종목 좀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조정인 것 같은데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소통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알찬 시간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두 분의 고수 전문가님들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들어오는 방법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오전장 시장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고수께서 한 종목을 픽해 오셨는데 퀴즈도 함께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알찬 시간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5월 4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나 이 종목 같은데? 아, 그래, 이 종목이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 질문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퀴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1번 종목이고요. C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인데 힌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고 것 같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은 종목.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부터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종목은 대기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대기업이지만은 시장이 꼭 다 코스피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2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 이 같은 계열사 그룹사 내에서도 이게 우리한테 좀 가장 낯익은 종목 중에 낯설은 종목 중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보통 마트에서 사는 이제 이런 물건들 관련된 뭐 계열사들은 많이 접근을 하지만은 이 회사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단체 급식이나 이런 데서 좀 활동을 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뭐 군내 식당 아니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식당 아니면 요즘에 이제 군부대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군부대나 이제 학교에서 이 급식 품질에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품질을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시세도 한 번씩은 좀 나타나 좀 뭐 크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반응들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조명되면서 관련된 이슈를 받을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목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군부대나 학교 이런 데서 뭐 급식 품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전부터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 나오던 문제이지만은 요즘에 특히나 좀 강조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 테마주,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 관련 주고요. 군부대 그리고 뭐 학교와 같은 급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아실 것 같나요? 아직 알쏭달쏭할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를 또 이영재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좀 여유롭게 진행을 했나 봐요. 아주 힌트를 즙을자도 한번 짜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좀 오늘의 힌트가 좀 실망스럽다라고 어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들 항상 기대치에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힌트를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종목만 뽑아가지고 시황 준비하다가 여기 오면은 앉아서 이제 힌트를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주기 어려운 종목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문자를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조용히 여러분께 떠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C로 시작하는 이제 종목이고요.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영어고요. 뒤에 있는 이제 다섯 글자는 영어를 한글로 풀어놓은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하느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체 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 경제 제게 기대감으로 앞으로는 이제 단체 급성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케이터링이나 이런 쪽 사업으로는 사실 이제 뭐 아예 거의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다시 또 이제 조금 경제가 풀리면은 단체 급식을 하는 경우들, 야외에서도 이제 케이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조금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 병어 위탁 급식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서 한 3일 정도 제가 이제 방송을 못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원밥을 먹는데, 병원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병원에 이제 비슷한 곳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마음도 애잔하고 이런데 밥이 왔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제 식사를 이제 해놓고 보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안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암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맛있는 걸 사와드리고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와 진짜 맛없다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번에 가서 먹으니까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밥을 먹는데 세상 맛있는 거예요. 입맛이 막 저기 이모 리필해주세요 이 말이 이까지 나왔는데 리필 그 리필을 안 주니까 병원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취향이 이제 옛날 이제 네. 좀 간이 적어야지 건강이 좋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 안 먹는 것보다 많이 먹어야지 또 환자도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외주 맡겨가지고 하니까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음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찬도 괜찮고 맛도 있고 또 메뉴도 고를 수 있습니다. 양식과 한식 사이에 고를 수 있고 특식도 나오고 그런 걸 보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 이제 케이터링 사업이라든지 위탁 사업들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이다. 자체적으로 했을 때 또 이제 그 특히 군 쪽은 사실 군납 비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네. 이제 아예 좀 자체적으로 이런 쪽 사업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또 경제가 재개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야외에서도 케이터링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볼 만한 C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요즘 뭐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그거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끝나실 때 병원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이렇게 힌트, 1차 힌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1차 힌트를 듣고 나서 그래 이 종목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데요. 정답 보내주실 때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빅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저희 이제 문자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 문자 상담 끝나고 나서 2차 힌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첫 번째 문자는요. 하나하나하나 공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롯데케미칼 29만 7천 원에 26%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롯데케미칼 지금 3거래일 연속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로 좀 괜찮은지? 난 아무래도 덩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로 가져가려면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일단 비중도 좀 크시고 지금 이제 매수가나 이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 산소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이제 좀 진행하고 있고, 특히 페트병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수소탱크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모멘텀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재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매도 재개되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먼저 맞을 가능성들이 있고, 많이 올라왔다가 탄력도가 떨어져가지고 힘이 좀 빠진 종목들 먼저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그런 섹터고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돼서 제 생각에도 기술적으로도 이제 오늘 사실 올려져야 될 자리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비중도 좀 많으시니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라리 내가 인버스가 있거나 현금이 있어서 밑에서 다시 한번 받칠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은 차라리 보유했다가 저가 한 전저점 인근 25만 원대에서 한번 받쳐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그런 매매도 가능하시고, 근데 내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현금이나 인버스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사셨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25만 원대가 왔을 때 받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26%니까 예를 들어서 6%라도 비중을 줄였다가 현금화 시켰다가 25만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거기서 비중을 받쳐 얻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나중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보유를 하셔도 가능하고 내가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일부라도 비중을 줄였다가 저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고 나는 좀 현금 비중이 좀 적다 하신 분들은 일부를 현금화 한 다음에 25만 원 저점에 다시 한번 매수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20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페스 43,85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좋은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2.5% 가량 밀리면서 37,6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수님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상승을 해줘야 될 타이밍에 상승을 못 해줬고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아졌죠. 시장도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가 같이 하방 압력을 받겠죠. 전반적으로 한 계단 내려오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나야 돼. 어떤 종목들이 살아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종목은 버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또 후공정 관련 업종에서도 챙겨갈 만하시니까 챙겨가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지금 가격대가 지금 시청자님 외서하신 가격보다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주봉 전체 흐름 보면은 한 20주에서 60주 정도 네페스라는 회사를 20주나 60주 정도 주간으로 봤을 때 그 평균 정도 되는 가격에 있는 것은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지금 흐름이 하방 압력 좀 받은 상황이라 반등이 나오고 좀 강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게 전망을 좀 말씀드렸고 진단 내용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조금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 영향을 좀 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기대하는 것은 실적이 여태까지 좋았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하는 측면들이 더 크기 때문에 즉 그런 좀 미래를 좀 보는 방향으로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페스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시기 때문에 한 4만 5천 원 비중 잠깐 좀 줄여두시는 정도 또는 한 3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은 장이 좀 안정된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장이 조금 안정되면은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시면서 4만 5천 원까지 반등할 시에 일부 정리하시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고요.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면 장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3만 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545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현대위약 78,600원의 비중이 15%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걱정 어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좀 저점에 있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제 네. 현대차, 기아차, 특히 완성차 종목들은 이제 애플카 관련된 기대가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거품이 낀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안 올라온 종목이 아니고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사실 오늘 자리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현재 구간 지금 6만 8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6만 8천 원 구간에서는 지켜줘야 될 자리인데 보시면은 얘는 안 간 종목이 아니고 간 종목입니다. 갔다가 급등을 한 이후에 거량에 빠지면서 눌러 앉아있는 지금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주포가 돼야 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 더 빠질 자리가 사실 많이 남아있거든요. 5만원대 초중반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이제 안 올라간 섹터들 수남에 돌 수 있는 자리들 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안 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대형주들은 먼저 선발해서 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 종가까지도 만약에 6만 8천 원짜리를 제대로 못 지켜주고 밀려 내려오면 오늘 음봉은 좀 위험한 음봉이에요. 그래서
종가 확인하시고 손절가 짧게 지금 67,900원이니까 67,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67,000원 못 지켜준다고 하면은 최소한 비중 수술이라도 좀 하시고 비중 수술을 하셔야지 나중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데 5만 원대까지 빠지면은 다시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짧게 67,000원 잡으시고 일부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음봉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좀 현명하게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봐야겠죠.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 32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중고수 열혈 시청자입니다. 코미코 매수가 69,400원에 비중이 45%인데 연일 하락세라서 손실이 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비중은 별로 못 실을 종목은 아닌데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살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코미코라는 종목을 뭐 진짜 내가 막 몇십억 몇백억씩 해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중 뭐 30-40% 뭐 이렇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69,400원이면 이제 한참 이제 올라가는 이제 추세가 거의 한참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항상 매수 들어가실 때에는 특히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것 다음에는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자체의 진단 내용은 아까 네페스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관련 이제 같은 업종이고, 물론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한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같은 이제 내용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되게 먼 얘기고,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격차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격차이고 중국은 가장 먼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반도체 굴기고요. 미국이 가장 견제하려고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얘기할 때 항상 반도체와 전기차의 뭐 투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도체를 이제 또 전기차도 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투자를 많이 늘리고 공장을 늘리고 우리나라도 또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코미코는 공장 증설에 대해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종목의 전망이 꺾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유는 일단 해보실 때 다만 비중이 많은 점은 저는 지금이라도 약간 한 10% 15% 그러니까 30%만 남겨두고 잠깐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5만 원 중반대에서 다시 사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일부 축소해 보셨다가 나중에 재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일부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5만 원 중반대 재매수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점에서 매수 잘 하셔가지고 수익 꼭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1번이었고요. C로 시작하는 7글자였는데 2차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C로 네. 시작했고 물음표가 많으니까 네.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일단 이제 앞에는 영어 두 글자입니다. C는 드렸고요. 뒤에 있는 이제 알파벳 하나만 아시면 앞에 있는 두 글자는 해결됩니다. 제 이름의 이니셜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선희 선생님의 노래도 있습니다. 땡땡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모르시나요? 알죠. 이승기가 리메이크한. 아 그랬습니까? 네. 저는 리메이크고 네. 젊은 분들은 그게 이제 원곡인 줄 아실 테고 저는 아직도 이선희 선생님께서 부른 땡땡에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펠링 하나를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글자 다섯 글자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글자 중에 세 글자 가운데 세 글자는 신성하다는 뜻의 영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소위 말한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만 막 수입했던 이제 맨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맨도 있고 모순맨도 있고 하지만 역시 뭐니 해도 제일 좋아했던 이제 맨 시리즈 중에 후레쉬맨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아주 유사하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왜 후레쉬맨은 후레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발음이 유사한 그 단어 세 글자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마지막에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은하수에 있는 길이라는 단어를 떠주시면은 오늘의 7글자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거의 이리면 다 드렸죠.
맞추시고 특히 이제 뭐 종목도 중요하죠. 전화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어려운 날 또 구조대 보내달라. 나 이 종목 구조대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종목도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또 구조대 요청하시는 문자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정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정답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2차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힌트 보내주신 분들 5분 추첨해서 고수의픽 일주일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진행할 문자는요. 7871번님, 이분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비중 10%로 보유 중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어제 6% 넘게 빠지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 오늘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이럴 땐 더 널널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높은 가격에 수익 실현을 못하셨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 주식은 고점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비싸게 팔고 싶은 건 맞지만 고점에 최고점에 팔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저점과 고점을 알아낼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따지는 게 저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점을 무조건 찾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의 고점이 어디였는가, 과연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는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어깨에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 잘 매도하면은 그걸로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한 것도 완전 발이 아니고 이제 무릎에서 매수를 했죠. 이제 크게 보시면은 뭐 발, 무릎하고 여기 어깨고 머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해도 크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이거 지금 손실 조금 내려가는 거를 수익 까지는 걸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일단 추세가 꺾이든지 여기 21선 정도 바로 밑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선 이탈 전까지는 일단 지금처럼 버텨보셨던 것처럼 잘 한번 버텨보시고요. 혹시나 21선 이탈 후에 이탈 시에는 좀 수익 실현해가면서 다른 종목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이탈 여부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99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유유유, 미스터 블루, 매수가가 11,600원, 비중이 7%입니다. 물을 타고 또 탔습니다. 하락세 같은데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좀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물을 타고 또 타는 거라기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7%.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을 타고 또 타는데 7% 비중이라면 종목이 한 40개 대친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미분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최악의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사다 보니까 처음에만 동네 마트 됐다가 이제 뭐 이제 백화점 됐다가 다이소 됐다가 뭐 이제 그렇게 되고 코스트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너무 많으신 거면 좀 줄여 아예 종목 많으시면 이 종목 주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제 회사가 자체가 하는 일들이 이제 웹툰 사업이란 저도 이제 웹툰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웹툰이나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황성이라든지 야설록 사마달 하승남 씨의 지적 재산권 이제 올해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딱 이제 이름 들으면 추억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사마달님 건 제가 좀 본 적이 없는데 하승남님이나 이제 황성 야설록처럼 이제 이제 전통적인 이제 무림 이제 소설들이나 뭐 흑사풍이나 백사풍 이런 시리즈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제 컨텐츠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매수가는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할 때도 아니고 손절할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거면은 지수 좀 더 내려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살 수 있는 구간 9,5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9,500원 정도 가격이 한 3% 정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맞추시자. 어쨌든 종목 자체는 괜찮다. 컨텐츠도 괜찮은 것들을 갖고 있고 실적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종목 자체는 괜찮으나 타점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안 좋았던 측면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입니다. 인버스 좀 가져가 보세요. 현금 좀 만들어 놓으세요. 했을 때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9,500원 했을 때 인버스 정리해가지고 그 비중으로 9,500원 때 물을 타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게 말씀드리고 손절가기보다는 한 9,500원대에서 추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괜찮지만 뭐 매수 가격이라든가 이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고 합니다. 좀 여유롭게 보유하시면서 가격 전략 현명하게 재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580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KPX 생명과학 13,200원에 5%입니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까요? 비중이 많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 26일에 안착한 뒤에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원래 제 손절이 맞죠. 제가 그렇게 돼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혹시나 뭐 이 뒤에 뭐 만 원이나 뭐 9천 원 중반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확률이 낮은 구간이고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은 비중으로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싼 가격에 들어갔으면 좀 버텨보실 수가 있지만 지금 매수가가 높은 점 충분히 생각해서 손절이 맞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KPX 생명과학이 지난번에 화이자 공급 화이자 백신 계약 체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백신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 좀 장기화될까봐 시장에 걱정이 많았지만은 그게 갑자기 풀리면서 기대감도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기대감이 앞으로는 그 기대 앞으로의 기대가 그때 그 기대감을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도 일단 손절이 맞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손실 최소화로 현명하게 잘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저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오늘 퀴즈 1번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오늘 CJ 프레쉬웨이입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뭐 이름을 거의 다 대놓고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매수가 25,250원.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000원 잡으면 되는 종목이고 길게 보면 사실 3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한 3%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길게 놓고 보셔야 돼요. 길게 놓고 보시면은 이제 3월 달 때 한번 급락을 한 이후에 작년 3월이죠. 이제 추세를 서서 돌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길게 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추세 이제 하단에서 탈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사볼 수도 있는 종목 CJ 프레쉬웨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쉬웨이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다음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문자를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CJ 프레쉬웨이였는데 지금 정답인 듯 오답인 듯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CJ 후레쉬웨이, 사랑하는 나의 종목들아. 네, 빨리 날아올라라 프레쉬웨이를 걸어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이거는 힌트가 조금 네. 설마 이거를 대놓고 드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비슷한 발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찾아보실 텐데.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네. 이제 프레쉬맨에 낚여가지고 차라리 바이오웨이라고 보내주시지. 그럴 바에는. 네, 그랬던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럼 탈락입니까? 탈락이죠. 아, 탈락입니까?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게 진짜 관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검색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이거 보일까요? CJ 프레쉬웨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분은 정답입니까? 아, 이 정도면 정답이죠. 아, 네. 그림 파일 오케이. 네. 네, 그림 파일로 함께 첨부해 주신 1196번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또 정답 CJ 프레쉬웨이인 것 같아요. 늘 활기찬 적중 고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CJ 프레쉬웨이 초등학교 근무 중인데 초딩급식 맛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살찌는 맛. 이래서 주가가 오르나 봅니다. 이렇게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좀 섭렵을 한 것 같아요. 역시 모든 네. 일에 모든 일에 이제 그 최고봉은 외주다. 아, 네, 외주가 최고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문자를 읽어볼 텐데 이 문자는요. 시청자분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5번을 맞춰주셨어요. 네, 정답 5번 인스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니 이거를 저희는 함께 1번이라고 정답을 외쳐주셔야 되는데 남들이 다 1번을 맞추실 때 5번을 맞추시는 이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코비 뭐 정답입니다. 사실적으로도 5번 정, 심지어 5번 제 기억으로 맞추셨어요. 아마 맞아요. 인스코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스코비도 지금 3번만 잘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981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저희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 문자까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을 하고요. 일주일 고수의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알차게 좀 활용을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가더라도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봅니다. 박혜미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볼 텐데요. 공매도 이틀째인 오늘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 종목별 플레이가 오늘 상당히 활발하고요. 이 경기 민감주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9시 때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점 3110선 나왔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 하락하면서 311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기관이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은 장중에 함께 매수로 돌아왔네요. 359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아래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보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어제와 판박입니다. 하방 쪽으로 포지션이 잡히고 있네요. 현재 1.8% 저점입니다. 94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고 팔고는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장중에 강하게 매도했다가 10시 반 정도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현재 54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포지션 변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원자재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 K굴뚝 산업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철강제 감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광석 입고량이 감소되면서 철광석의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전기차 산업 경기 개선과 달러 가치 하락으로 구리와 니켈, 그리고 아연 등 비철금속의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줄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 철강주들 중에서 이 경남스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홍준표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오늘장에서 4.4%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이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은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7%까지 고점이 나왔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황금ST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4%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곡물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옥수수, 그리고 콩 등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이 2013년 이후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의 슈퍼사이클을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번 주의 시세가 정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시세가 많이 줄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효성 OMB는 어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18%의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13,3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남해화학 오늘 신고가 8%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9,61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경농과 농우바이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주춤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죠. 이더리움이 3,3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했고요. 도지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이 가격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장중에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위에 세 종목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련주로서 오늘장에서 괜찮습니다. 에이트넘 인베스트 6%의 오름세, 현재 시세가 가장 좋은 우리기술 투자는 8%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덴트는 오늘 고점 7.6%, 그리고 위지트는 고점 5.8%까지 나왔는데 현재는 3%, 3%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부터는 김도원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푹 쉬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